뛰면서 즐기는 노중군의 해변밥상. 저는 오늘 서울시 강북구 번동 소라우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걷고 계신데요? 어? 네, 네. 아, 곡을 걸어갔는데 숨이 좀. 먼저 일단 주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비빔국수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 국은 뭐가 좋습니까? 뭐 우거지국이 시그니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단 비빔국수 하나, 우거지국 하나 먼저 주십시오. 네. 예. 제가 여기 작년에 8월 31일 날 왔었어요. 그 선생님 두 분이 너무 따뜻하셔가지고 언젠가 다시 와야지 했는데. 방울 손님이 네네 우연히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TBS 교통방송. 예예, 맞습니다. 오전에 한 걸 출근하고 들으시고는. 야, 새벽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예, 그걸 말씀해 주시고는 제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유튜브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구나. 2014년에 시작을 하셨다고. 그건 아닙니까? 여기 이제 소라우. 16년에 저희가. 아, 16년에 시작하셨습니까? 14년에 한 사람이 앞에 있었고요. 그분이 2년 하시고. 그만두시고 지금 2016년도에 인수해가지고. 아, 상호는 그냥 그대로 가지. 2016년에 여기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예. 그 전까지는 그럼 식당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없죠. 제가 교직에만 한 30년 됐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니, 그럼 사모님도 식당을 해보신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직장생활 했고, 이 사람은. 아, 사모님도? 유치원 교사하고. 예,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저기. 와, 그 요즘 그때는 더 선생님이랑 선생님까지 결혼하시는 건 정말 최고의 직업군끼리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네. 교사가 최고지. 그때는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학교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그냥 그 식당을 안 해보시다가 잠깐 식당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힘드셨을 텐데 안에서. 우동 김밥만 해서 솔끓이 삼아. 네네. 그냥 저 그냥 노후에 용돈벌이나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일이 커져 버렸어요. 근데 아니, 이게 참 송구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뭘 믿고 식당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 사람 고생 너무 시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 식당하고 나서 식당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다고. 존경하죠. 아, 정말. 네. 근데 평생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저기 음식 장사 손님 응대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저는 그냥 이 음식 만들어 팔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 아무것도 몰랐죠. 그죠.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뭐. 네네. 시장 보러 다니고. 네네. 집에 뚝딱 안에서 만들어서 놓는 줄 알았거든요. 네. 집에서 1인분 2인분 해먹는 거하고. 네. 여기서 대량으로 하는 거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 선생님, 그 사모님이 식당 하시더니 맨날 손에 물 묻히고 음식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집에 가셔가지고는. 네. 사장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가끔 뭐 요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아. 안 하지? 경상도 남자예요. 다 도와줘요. 그래요? 요리 빼고는. 집 청소, 화장실 청소. 요리 빼고는 다 해줘요. 요리 빼고는 다 하는데. 이야. 워낙 제가 맹탕이다. 예. 네. 제가 지난 여름 마지막, 8월 마지막 날에 와서 먹었던. 조금만 참았는지. 그래? 그래. 비비지. 잠깐만요. 그래? 안 돼. 그래?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히 너네가 먹을 걸 생각하셨겠지. 그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렇지. 어우, 냄새가 너무 좋다. 안에도 이렇게 보여줄게. 안에도 이렇게 보여줄게. 아, 응? 비벼주셔가지고 바로 먹으면 돼. 바로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건. 기가 막히지. 작년에 와가지고 예. 이거 비빔국수 먹고 왜 놀랬냐면요, 너무 달지 않고 너무 짜지 않고 예. 너무 시지 않고 예. 너무 맵지 않고 예. 그 어딘가에 접점을 잘 맞는 집이 의외로 잘 안 찾아져요. 네. 근데 제 입에 그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떤 지점이요. 그래서 이거
이거 양념도 사모님이다. 양념 그 전부 다. 그죠? 핸드메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좋았고 사모님 이거 양념장은 가르쳐 주지 마세요. 비밀이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아, 단맛은 과일에서 좀 빼시는구나. 네네네. 와, 그렇지. 일반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추하고 비율을 맞춰서. 아, 그렇지. 네, 너무 맵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안 매워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특별히 좀 맵게 해달라는 분이 있거나, 아, 그럼 또 조절도 네, 해주십니까? 맨 처음에 혼자 와가지고 튀김우동을 하나 먹고 맛있어가지고. 아, 식당을 많이 다니시는데도 기억을 다 하시네요? 다른 건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마지막 여자친구가 저를 배신하던 장면 그거 하나고요. 식당의 어머니들이랑 그건 너무 잘 읽고 두 가지는 제가 타고난 것처럼 기억을 하고요. 튀김우동을 이제 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공깃밥을 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였죠? 아유 아닙니다. 공깃밥은 괜찮습니다. 비빔국수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국수를 두개 먹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이게 비빔국수인데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선하다는 그런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죠. 기본적으로 비빔국수에 들어가는 채소는 연중 비슷비슷합니까? 네, 연중 비슷한데 여름에는 이제 열무국수. 아, 열무. 국수가 아니라 열무를. 열무. 아, 여름은 열무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랐던 지점은 그런 편견이 되게 많잖아요. 경상도 남자 무뚝뚝하고 네. 그냥 퉁명스럽고 뭐 이렇다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사근사근하세요? 아 그래? 네. 혹시 나이 차이가 좀 나십니까 사모님이랑? 3살 차이입니다. 3살 차이. 네. 제가 라디오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안에 주방에 계시고 이제 사장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뉴스를 물어다 준다라는 표현을 라디오에서 썼었어. 뉴스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 남자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친구도 되고 주말에는 술도 한 잔씩 하고 책 읽었었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 그러면은 연애 시절이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네? 네. 그 나는 우리 딸한테도 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정말 좋겠다. 내 소원이다 내가. 결혼 몇 년 차세요? 저희요. 네. 30년. 근데 진짜 변함이 없어요? 국적이 한국이 아니시죠? 어떻게 한국 남자가 저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니까 딸이 막내입니까? 예. 몇입니까 올해? 29.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하나. 20살 차이니까 그지? 운명적으로 하신 거예요? 뭐 뭐가? 다시 데워드릴까요? 너무 좋아요. 이게 마치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선배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의 온도예요. 아, 그 네. 토렴식 있잖아요. 네. 따랐다 부었다 빨리 먹게끔 해주는 네, 음식이니까 네, 딱 그 온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연적으로 약간 국수 먹는 거 식어가지고요. 네. 아롱사태 삶아가지고. 아롱사태 네. 소고기. 네네네. 네, 네. 그 고기 삶은 물. 그러니까 뼈는 안 들어가고. 네. 아 그래서 그런 게 있지. 그 맑아 색깔은 이제 이게 고추기름 때문인데 국물 자체는 되게 맑고 점도가 끈적끈적하지 않은 거지. 고기 국물이니까 사골에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고기 국물을 더 좋아해요. 그럼 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울진에서 먹었던 맹물로 끓여진 국수가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쓰고 육수랑 맹물. 아 참 갑자기 그 생각나. 근데 가면 어쩌구나. 이분 뭐 좀 안 됐어도 되겠지. 안 되니까. 아니 필요하시면 커피라도 한 잔. 이거 저 여기서 봐. 또 아버님 사모님 들어계시. 아, 어머 책. 예, 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진짜 할머니식도 옛날 진짜 얘기 그냥 모은 거예요. 아, 아 아닙니다. 정말 아, 아닙니다. 제가 이걸 스타트 봐야 되는데. 저 책이나
저희 유튜브에 나오시기에는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젊으세요. 이제 환갑 조금 지내신 거지, 예, 그죠? 작년에 사모님은 아직 안 되셨고, 근데 이제 외람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분들이 더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면 제 책에 소개하신 그런 어머니들처럼 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례를 무릅쓰고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아이, 참. 야, 지금 이게 어디서, 여기서 내려지는 건가? 그지? 이게 마치 그 창가에 햇살 드는 잘 되는 창가에 그지? 해가 비껴 들어가지고 국물에 이렇게 싹 곰 햇살 얹은 것처럼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니? 이게 두 분이 앞에 계셔서 이런 표현하기가 너무 쑥스럽습니다만은 국물이 두 분처럼 온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내가 제가 최보람 선생님 정도 돼야지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부끄럽지가 않을 텐데. 젊은 애가 와가지고 뭐 응? 이런 표현을 하니? 응? 아, 근데 이 메뉴는 맨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없었죠. 그동안 또 육개장을 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주 먹으시니까 드시니까 맞아요. 좀 지루하시잖아요. 똑같은 메뉴를 계속 맞아요, 나가니까 맞아요. 이렇게 특별 메뉴를 한 번씩 해요. 어? 맞아요. 그 미역국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기억을 잘 하신다. 그럼요. 여기 또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이 동네. 맞아요.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한 거예요. 와서 미역국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성품이 보이는 거지, 그지? 이제 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얼갈이 배추의 구수함, 콩나물의 시원함, 고기 국물의 감칠맛.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시면 여기 잘 먹어요. 아유, 맛있다. 작가님은 식성은 이렇게 가르시는 게 음식하시는 게 없으세요? 아. 저는 여자분들이 저를 가려도요, 저는 뭐 가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식당 하자는 제안은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했죠. 꽤 오래 전부터 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노래 부르죠. 계속 각인시켰죠. 밥 먹으면서 가끔씩. 멸치국수를 해주면은, 네. 아, 이 멸치국수 나중에, 네. 우리 정년퇴직하고 나면 우리 이거 멸치국수를 하자. 이거 나 혼자 먹기는 아깝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식당을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 이제 퇴직하고는 일은 해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늙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 말동무도 하고. 그러면 식당을 하면 한 줄 붙어 있잖아요. 들었어?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같이 식당하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식당 하자는 제안을 받고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음식은 네. 그냥 건강식 식구들 먹는 거지. 그렇지. 일반 된대요. 왜냐면 조금 세게 해야지 사람들이 네. 맛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게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조미료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어머님 진짜로. 하신 거예요. 커졌어요. 근데 사실은 조미료를 또 쓰는 이유 중에는 이게 여기도 너무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 단가를 맞추려면 뭐든 다 생물을 사거나 네. 좋은 재료를 우려내서 하고는 이게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 많은데 네. 너무 저렴해요. 사실은 이게 야 이걸 어디 가서 사고 있고 이거 짓고 이런 퀄리티로 6천 원에 먹습니까? 이건 네. 안 되죠.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응? 아, 다 먹어간다.
그러니까 뱃속은 포만감이 있으면서 좀 아쉽지. 아 이제 매수가 안 했는지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잘 먹었다. 결혼 아까 3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때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냥 뭐 동네 갔죠. 그죠? 그렇죠, 예. 그때는 뭐저 온양온천이나 뭐 그 경주나 뭐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그렇게 멋있는 너무 멋있네. 제주도 이런 데는 뭐 가죠. 아 그래서 주신 거야?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딱 저런 교복 세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죠? 제 이름부터도 제 이름. 예? 네? 야, 근데 그 연배에 비해서 이름이 왜 이렇게 세련되십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름표 붙이고 다녔잖아요. 예. 네. 이름표만 보고도 좋아, 여학생들 많이 좋아하고. 아니, 그때. 나중에 방송했을 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디오예요. 라디오. 어디 저희 좀 알아봤습니다. 저요? 뭐 저거 드렸습니다. 네, 네 MBC입니다. 그리고 또 MBC에 여성시대도 나옵니다. 제가 여성시대도 일요일. 제가 나오는 시간은 이제 한 오후 4시 반쯤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MBC에 오전 네, 11시. 아유 한바닥 아니 선생님 한바닥에 넘어갑니다. 아유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사실은 사장님 암말기 환자였어요. 네? 암말기 환자인데 지금 괜찮아요. 제가 학교를 직장을 빨리 만든 게 저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학교를 어휴 진짜 그래요? 간호하려고 병이 갑자기 이제 암말기로 판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살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직장을 그냥 그만뒀죠. 3년 좀 되니까 자꾸 찾아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제가 내 옆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앞당긴 거죠. 아 그러시구나. 예, 원래 60 넘어 사자 이래야 돼. 내 나이 60 넘어 사자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잘 이제 이게 더 전화위복이 된 거죠. 암을 이겨내지 하면서 예. 예, 이게 다른 이제, 거 생각할 시간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오면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웃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픈 것도 그래서 이거 하면서 계속 치료받으러 다녔었어요.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꼭 돈을 번다는 목적보다 일을 하자, 적었게. 자기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고맙다고 막 잘 먹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이. 기쁘죠. 예. 그거 진짜 큰 기쁨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음식 만든 사람이 가장 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정말. 예, 그래서 여기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너무 즐거워, 좋아요. 분이 건강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네. 쉬엄쉬엄 그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맛있을 것 같까지는 네. 없고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 이쪽에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유 맞습니다. 잘 먹었습니다.